풍랑진역 거시탑. 이 시설은 경부선을 운행하는 증기기관차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시탑입니다. 풍랑진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 순천 쪽으로 가는 경전선이 지나가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삼랑진역 주변을 걸어보았습니다. 삼랑진역 주변에는 옛 건물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더군요. 마을은 날씨가 춥고 방학이라서 그런지 흔적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화분에 아주 많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봄이 되면은 더 멋진 풍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 거리를 좋아합니다. 도시의 풍경도 좋지만 이런 느낌의 시골 집 아주 좋아요. 또 원조 국수집 국수가 아주 맛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청집의 건물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무슨 부동산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삼랑진역 건물과 관련된 곳이라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기도 좀 유혹적인 느낌이 나네요.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아주 살이 뾰족하게 정감 있는 교회. 교회 다리 예쁘죠? 날씨는 조금 쌀랑했습니다. 많이 쌀랑해서 손이 시려웠는데 걷다 보니 많이 하늘이 흔들리네요. 죄송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별로 지나다니지 않아요. 오토바이나 차들만 가끔 지나갈 뿐입니다.
이곳은 삼망진 역전 앞입니다. 뭐저 맛집이 있을까 싶어서 두리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공인 중개사 사무실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 지금 마땅히 먹을 곳이 없더군요. 대식 맛집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곳은 학교가 있나요? 삼남진 초등학교와 상남진 중학교, 상남진 고등학교, 초중고가 모여 있는 곳이네요. 네, 가까이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 도로를 서너 번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시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곧 없어지겠죠. 그곳에는 방앗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앗간과 참기름집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변해지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그 정겨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버스가 있긴 한데 일양 가는 거 그리고 만화사, 수산재 그 밖에 여러 관광 코스가 있는데 좀 일찍 왔으면 그곳에 버스 타고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